진화하는 K-POP 한류팝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장구 짱기훈 티리토끼 원영냉장 어른망자 백구 성우는냉장입니다. 이금주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원영 씨, 저 쉬는 동안에 예금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원영 씨는요? 저도 성우 씨와 함께 우리 예금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구주도 오랜만에 보잖아요. 저는 원영 씨를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짜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브 1위를 축하합니다. 와우, 네, 지난 2주 동안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한 아이브 예금주 여러분들과 꼭 축하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뮤직뱅크 그리고 우리 다이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원영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은 날인 만큼 즐겁게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내적 댄스를 일으키는 신나는 컴백 무대 임창정 씨와 레전드 보컬 그룹의 귀한 빅마마 10주년 기념 앨범으로 돌아온 에이핑크, 믿고 듣는 감성 발라드 B2B 강렬한 퍼포먼스로 돌아온 원호, 더 강력해진 팀 플래시 스테이시는 물론 두근두근 떨리는 핫데뷔 스테이지 통통 튀는 경력직 신입 비비지와 카리스마 장착 다국적 7인조 제이비버까지 오늘 뮤직뱅크 다가올 봄처럼 화사한 무대들로 가득하니깐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2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2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트레저의 직진, 태연의 IMBU.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인터뷰하러 나타난 원영 성훈입니다. 오늘의 첫 인터뷰 어떤 분들이죠?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두근두근 데뷔를 앞둔 제이비버.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제이비버! 안녕하세요, 제이비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데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소감과 함께 떨리는 첫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드디어 저희가 데뷔를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저희를 모르실 텐데 저희가 많이 많이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제이비버 되겠습니다. 와우. 네, 저희가 정말로 참여하고 싶어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제이비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희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팀명 제이비버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즐거움이라는 뜻의 조이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의 위버라는 뜻으로 가상과 현실의 가상과 현실을 재밌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제이비버의 소중한 첫 데뷔곡 제이트랩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제이트랩 뜻은요, 제이의 제이비버와 트랩의 덫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제이비버라는 덫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오, 네, 그럼 오늘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짧고 굵게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네, 뛰어 들어가. 저는 너와 나 함께 You and I, You and I 입니다. 네, 그럼 너무너무 기대되는 제이비버의 데뷔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제이비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모두 놓치지 않게 조금만 기다려요. 인터뷰하러 날아온 성훈 원영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더 강렬하고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돌아온 스테이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스윗 안녕. 많이 기다렸죠? 스윗 보러 런치로 달려왔습니다. 아오. 네, 스윗 추우니까 감기 꼭 조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스테이씨가 스윗을 만나기 위해 뮤직뱅크에 왔습니다. 스윗, 오늘도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5개월 만에 발매한 이번 신곡 Run To You, 제목부터 거침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Run To You는요, 남들이 뭐래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너를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씨의 꾹꾹이 춤, 아띵춤을 이을 런투유의 포인트 안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저희 포인트 안무는 주춤주춤이라는 안무인데요. 먼저 두 손바닥을 앞으로 보여주고 오른쪽을 뒤로 두 번 당기고 돌려서 왼쪽 두 번 위로 해서 밑으로 두 번 퉁퉁 치면 저희 포인트 안무입니다. 아, 네.
MC분들도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So I'm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네, 무대에서 주춤주춤 꼭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스테이시의 컴백 무대는 바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7인 7색의 매력 제이위버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네, 그리고 스윗에게 거침없이 직진하는 스테이시의 컴백 무대도 곧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다시 한번 인터뷰하러 나타난 원영, 성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경력직 신입, 비비지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돌아온 원호씨.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력하게 돌아온 원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네, 먼저 데뷔 무대를 앞둔 비비지. 기다렸어요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오랜 시간 기다려준 우리 팬분들 나비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난 3주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원호씨.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5개월 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오늘 무대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호씨의 신곡 I On You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저 K-POP 장르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컴백 무대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댄서분들이랑 다 같이 늑대처럼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멋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비비지 신곡 밥밥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밥밥은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아주 매력적인 중독성 강한 곡입니다. 좋습니다. 경력직 신입으로서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희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네, 역시나 변함없는 비비지 분들, 데뷔 무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도 한 가지 뽑아주세요. 네, 저희 이번 무대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포인트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비비지와 원호 씨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 무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유니크한 매력 크랙 씨를 만나보기 전에 칼군무로 시선을 압도하는 무대 트렌드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성훈 씨, 혹시 이번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하고 계세요? 저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데 티가 나나요? 우리 아무렇지 않은 척 인터뷰 잘 해보자고요. 그럼요. 예금자 여러분들, 저희의 힌트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컴백인데요. 팬분들과 뮤직뱅크 예금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빅마마가요, 12년 만에 정규앨범 6집 본으로 컴백했는데요. 네,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우. 네, 저도 기다렸던 이번 신곡 아무렇지 않은 척 어떤 곡일까요? 이별의 아픔을 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보려 했지만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노래입니다. 네, 빅마마 분들 라이브는 항상 화제가 되는데요. 무대 미리 보기 타임으로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 수 있나 봐. 살 수 있나 봐. 난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죽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보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앞으로 또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많은 활동을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전국 투어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이 와주세요.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되는 빅마마의 라이브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별의 슬픔을 담은 빅마마의 무대는요, 곧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정규 3집으로 돌아온 B2B,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셋, 넷. 네,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섯 분 모두 모인 건 4년 만이죠?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멜로디 사랑해. 와우.
네, 성재 씨와 현식 씨 전역 축하드리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두 분 오랜만에 뮤직뱅크에 온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군대에서 생활관에서 전우들이랑 이렇게 뮤직뱅크를 잘 챙겨봤었는데 저도 같이 봤었는데 이렇게 완전체로 뮤직뱅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뮤직뱅크. 네, 이번 앨범 무려 13곡으로 꽉 채워진 정규 앨범이라고 들었는데요. 앨범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정규 앨범은 저희 B2B 10년의 역사가 다 담겨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곡들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현식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노래는 네. 어떤 곡인가요? 저희 타이틀곡 제목이 노래이고요. 네. 노래는 저희 B2B가 가장 인정받았고 사랑받았고 그리고 또 가장 자신 있는 B2B표 발라드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민혁 씨도 이번 앨범에 전곡 작업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한곡 작업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의 계절감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봄이 피어나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성재 씨, 네. 앨범을 준비하면서 약간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 때 계속 뒤에서 스태프분이 오빠 오빠 이렇게 부르길래 누가 날 부르지 하고 뒤에 딱 돌아봤는데 뮤직비디오 그 촬영장에 걸어다니던 고양이가 오빠오 오빠오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갔는데 성재 오빠오 성재 오빠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무대 미리 보기 타임 타이틀곡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자, 셋, 넷.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사랑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가슴.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B2B의 컴백 무대 바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모두의 마음속으로 달려갈 스테이시의 Run to You 컴백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네, 아름다운 멜로디 우리 B2B의 무대도 곧 만날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오늘의 인터뷰 마지막 주인공 어떤 분들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백인데요. 초롱씨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판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이 10주년 기념 앨범이라고 들었는데요. 타이틀곡 딜레마는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딜레마는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딜레마, 딜레마 하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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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 와우, 네. 그리고 또 이번 컨셉과 찰떡이다 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보미 씨가 직접 뽑았어요. 네, 우리 막내의 하영이가 귀요미를 버리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섹시해졌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에이핑크는 청순돌로 시작해서 여러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또 어떤 수식어를 갖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인사 돌이면 어떨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찾아뵈면서 인사드리는, 네, 자주 찾아뵙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사돌 에이핑크! 오늘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다른 무대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두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상대방에게 앞으로도 밝게 빛나서 나를 환히 비춰달라는 곡의 마이 오 마이라는 곡인데요. 뮤직뱅크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욱 기대되는 에이핑크의 무대 바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아련한 무대로 돌아온 B2B의 컴백 무대와 완벽한 하모니 빅마마의 무대 먼저 보시죠. 네, 그리고 다채로운 매력의 에이핑크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2022년 2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트레저와 태연,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 미디어 점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트레저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잠기고 싶어. 이건 중독이야. I just can't get enough. 난 너를 향해 답은 전부